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제 56화라고 되어 있고요. 빈도 부사와 still, yet, already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더 붙여서 긴 제목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됐든 빈도 부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빈도 부사란 무엇이냐? 자, 얼마나 자주? 에 대한 횟수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냐, 그 빈도수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자, 종류를 좀 보시면 제일 자주 하는 거, 항상 하는 거니까 always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주 하는 거는 usually 되게,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거 often, 종종 하는 거. 이때 이제 often은 often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often이에요, 그냥 often. 자, 그 다음에 sometimes, 대개 그렇게 하고요. 할 때 종종보단 더 덜 하는 거. 어쩌다 한번 하는 거. 대개 하는 거. 자, 그 다음. 거의 안 하는 거 이제 rarely나 seldom이나 hardly를 쓰면 되는데 세 개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는 아니지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 그럼 아예 뭐뭐 하지 않는 거는 nev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하느냐, 제일 자주 하는 것부터 제일 덜 하는 것까지 제가 빈도수에 맞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빈도부사에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를 그러면 문장에 어디에 낄 것이냐,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되느냐, 그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위치는 어디냐면 일반적인 동사, 일반적인 동사라면 뭔가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거, 액션으로 하는 동사들, 뭐 예를 들어서 마시고 먹고 입고 이런 모든 액션으로 하는 동사, 뭐 do, 하다라는 동사, 이런 일반적인 동사는 앞에, 바로 앞에 요런 빈도를 나타내는 말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는 뭐가 있었나요? 뭐뭐 할 수 있어요, can, 뭐뭐 해야 해요, should나 must,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몰라요, might,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조동사가 있을 경우는 그거 뒤에 씁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동사가 비동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동사라 하면 am, are, is 세 개밖에 없었어요. 세 개. 자, 그 비동사만 있더라. 그러면 그 비동사 뒤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동사는, 일반적인 동사는 앞, 조동사, 비동사는 뒤 이렇게 해놨는데 요 순서만 잘 외우고 계시면 끼워 넣을 때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순서를 잘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비동사 뒤 하면 되게 길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전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1분 앞잡이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느냐면 일본 앞잡이가 일반 동사 앞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일반 앞을 약간 이렇게 바꿨어요. 일본 앞, 일반 앞잡이 할때 일반 동사 앞. 그다음에 조동사, 비동사를 사뒤 이거를 잡이들, 조비 뒤 이렇게 비슷하게 그 앞에 있는 자음만 좀 비슷하게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비동사 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정 힘들다 이게. 그러면 일본 앞잡이들이라고 외워놓은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자음만 따서 이런 식으로 나열해보고 끼워 넣으셔도 되겠죠. 초반에 잘안 되면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동사 앞에 놓으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빠는 맨날 맨날 TV 보세요를 해볼 건데, 우선 우리 아빠는 TV를 봐요 먼저 해볼게요. 항상은 빼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My dad, 그죠? Watch, 평소에 자주 보니까 현재형으로 쓸게요. 근데 3인칭이고 단수니까 watches 하고 TV, 이게 이제 항상 뺀 나머지 My dad watches TV. 우리 아빠는 항상 TV 보세요. 아, 그냥 TV 보세요입니다. 여기다가 항상을 넣을 거예요. 항상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조동사가 있나요? 조동사는 없어요. 비동사가 있나요? 비동사 MREs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동사인 watch만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어디다 쓰라고요? 일반적인 동사일 때는 빈도를 나타내는 말은 앞에. 일반 동사 앞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항상에 해당하는 말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My dad always watches TV. My dad always watches TV.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빠는 대개 TV를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으로 My dad
always 다음에 있던 거 usually watches TV. My dad usually watches TV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아빠는 종종 TV를 보세요. usually보다 덜하는 거 often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my dad often watches TV. My dad often watches TV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 한번 때때로 한번씩 TV를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often 다음에 나왔던 거가 sometimes였으니까 my dad sometimes watches TV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의 안 한다. 아예 안 한다 두 개 남았잖아요. 자, 만약에 거의 안 보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my dad rarely watches TV 또는 아까 있던 거 hardly watches TV 또는 seldom watches TV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어? 안 본다고 했는데 부정어 없는데요? not이나 no 이런 말 없는데? 근데 왜 안 본다라고 이게 해석이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rarely랑 hardly랑 seldom이라는 말 안에 이미 뭐뭐 하지 않음이라는 부정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정어 not을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만 딱 써도 부정어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놔도 TV를 거의 안 보세요가 됩니다. 자, 아예 안 보는 건 뭐? never. never를 그러면 watches 앞에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my dad never watches TV. 절대 안 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동사, 일반적인 동사는 이렇게 그래서 앞에다 놓고요. 그럼 조동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항상 밤에 나갈 수 있어요. 에서 항상이란 말을 우선 빼고 나는 밤에 나갈 수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는 해놓고 뭐뭐 할 수 있어요니까 can이 필요하겠고요. 나가는 거 go out이고요. 언제? 시간은 밤이니까 at night. night을 할 땐 at을 쓰죠. 자, 요 상태에서 항상을 쓰면 되는데 이 항상이란 말의 빈도 부사는 어디다 쓰느냐? 이번엔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 뒤. 요 자리에다 쓰면 되겠네. 일반적인 동사는 앞이고 조동사는 뒤. 자, 그래서 요 자리입니다. 어쨌든. 자, 요 자리에 넣어서 완성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I can always go out at night. 그래서 I can always go out at night. 이렇게 되는 거고. 되게 밤에 나갈 수 있어요. 아빠가 허락을 되게 해주셔서. 그러면은 I can usually go out at night.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뭐 있었어요? 종종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I can often go out at night. 하면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덜 나가는 거는 sometimes 어쩌다 한번 나가는 거니까 때때로 어쩌다 한번은 I can sometimes go out at night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완성됐어요. 그럼 거의 나갈 수 없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어를 따로 쓰지 말고 rarely나 hardly나 seldom 세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can이 있으니까 can 뒤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I can hardly go out at night. I can rarely go out at night. I can seldom go out at night.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절대 나갈 수 없는 거. 절대 나갈 수 없는 건 never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I can never go out at nigh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비동사 뒤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문장. 나는 학교에 늦는데 항상 늦어요. 예요. 항상 빼고 한번 해보면 I am late. 이게 늦는다예요. 어디에 늦는 거냐면 학교에는 for school, 수업에는 for class 하시면 되는데 요 상태를 두고 항상을 넣어볼게요. 항상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일반적인 동사 없어요. 조동사도 없어요. 비동사만 있으니까 비동사 뒤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I'm always late for school. 항상 지각, 항상 늦는 거예요. 자, 대개 늦는 경우는 I'm usually late for school. I'm usually late for school. 자, 다음 거. 저는 종종 학교에 늦어요. 어떻게? I am often, often late for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다 한 번, 때때로 한 번씩 늦을 때가 있어. 이럴 때는요. I am sometimes late for school.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부정. 거의 안 늦어요. 그러면은 I am rarely나 hardly나 seldom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late for school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I'm hardly late for school. I'm rarely late for school. I'm seldom late for school. 되는 거고 절대 안 늦어요. 그럼 never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I'm never late for schoo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
자, 현재 완료는 어떻게 썼었어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have나 has를 쓰고 pp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얘가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 have를 이 have는 뜻이 있나요, 없나요? 현재 완료에서는 없었잖아요. 그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지 얘가 얘 자체가 뜻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었어요. 얘를 그래서 약간 조동사처럼 봅니다. 조동사처럼 보고 얘 바로 뒤에다 써주면 되는 것이죠. 얘를 조동사 can이나 might나 이런 애급으로 보고 얘 바로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해볼게요. 자, 나는 학교에 늦어왔다. 방금 전에 했던 걸 제가 한번 다시 활용해 봤어요. 계속 늦어온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어가 I고요. have가 있을 거고요. 계속 뭐뭐 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는데 I am late, I was late 하고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의 PP형은 뭐였냐면은 am, are, is의 과거형은 was나 were였고 그거의 PP형은 been입니다. 그래서 I have been 그리고 late for school 하시면 되는 건데 자, 항상 넣는 거면은 어디다 쓰라고요? have 뒤에다가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I have always been late for school. 줄이면 얘네들이 줄이면 어떻게 돼요? I've always been late for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되게 늦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ve 또는 I have usually been late for school. 됐어요? I've usually been late for school. 그 다음에 나는 종종 늦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ve often been late for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I've often been late for school. 그 다음에, 네. Sometimes도 아까 같은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정. 아, sometimes 여기 나왔네요. 자, sometimes 볼게요. 난 어쩌다 한번 학교에 늦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ve sometimes been late for school.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 거의 안 늦었어요. 그러면은 이 sometimes 자리에 hardly, rarely 뭐 이런 애들을 쓰면 되는데 해보면 I've hardly 또는 rarely been late for school가 되고 절대 안 늦었어요. 그러면은 I've never been late for school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빈도부사의 순서를 좀 알아봤고요. 그 외, 빈도부사 외에 just나 already, still, also 이런 애들도 쓰는 그 위치가 똑같아요. 일본 앞잡이들로 외우시면 되고요. 현재 완료일 때는 have 뒤에 쓰시면 되는데, 자,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막을 나타낸 just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막 숙제를 끝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한 다음에 자,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싶다. 과거형으로 써도 되고, 현재 완료형으로 써도 되죠? 자, 그러면은, I've 해놓고, 요 뒤에다 just, finished. 이렇게 하셔도 되고,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과거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동사 앞이니까, I just finish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아, 저는 이제 현재 완료형을 써봤는데,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미 그 공항을 떠났지.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나는 떠났어요는 뭐예요? leave의 과거형인 left. 그 공항 더 에어포트 그냥 에어포트 이렇게만 쓸게요. 아파트처럼 됐지만. 자, 그럼 여기서 이미를 쓰고 싶어요. 이미를 already라고 하고, 자, already라고 하고 얘를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현재 완료 없고, 조동사 없고, 비동사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 앞인 거예요. 일반적인 동사.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I already left the airport. I already left the airport가 되는 거죠. 자, 나는 여전히 그를 좋아해요. 원래는 그를 좋아해요는 I like him이잖아요. 근데 여전히에 해당하는 still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디다 써야 돼요? 비동사 없고 조동사 없고 현재 완료 아니고. 그러면 일반적인 동사 앞이니까 요 자리에 넣어서 하면 I still like him. I still like hi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몇개더 해볼게요. 여전히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조동사 들어가게 좀 해볼게요. 여전히 빼고 하면 he can help 나를 도울 수 있어요니까 help me. 이 상태에서 자 여전히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 바로 뒤에 여기다가 쏙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He can still help me. He can still help me. 자 다음 거. 그는 또한 많은 돈을 아껴야만 해요. 할게요. 자, 그는 많은 돈을 아껴야 해요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e, must나 should 쓰고요. 전 should로 한번 가볼게요. should. 그 다음에 아끼는 거 save.
lot of 하고 money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조동사 should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또한을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조동사 뒤인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He should also save a lot of money. He should also save a lot of money가 되는 겁니다. 그는 또한 많은 돈을 모아왔어요를 하고 싶어요. 모아왔다. 과거부터 쭉. 그러니까 현재 완료네요. He has saved a lot of money라고 치고 또 하나 그럼 어디다 넣어요? Have, has 바로 뒤에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He has still saved a lot of money. He has still saved a lot of money. 아, 또한이 also죠? also를 넣어야 되죠. still을 넣으면 여전이고요. 또한은 also. 그래서 요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요런 뉘앙스의 애들 중에 yet이 있는데 yet은 아직이란 뜻인데 얘는 문장의 맨 뒤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예, 무조건 문장의 맨 뒤. 그런데 얘는 긍정적인 문장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문장, 아직 뭐뭐 못했어요 이런 거나 아직 뭐안 했어요? 아직 뭐안 됐나요? 이런 식의 의문문에 주로 사용을 하죠. 나 아직 집 청소 안 했어를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집 청소를 안 했다만 하면은 I didn't 뭐 finish 아, clean my house 할까요? clean my house.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아직을 어디다 넣냐면 얘는 그냥 무조건 맨 뒤에다 넣으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didn't clean my house yet. I didn't clean my house yet. 맨 뒤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아직 돈을 못 모았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I didn't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여태까지 못 모았다라고 하려면 haven't를 써도 되고요. haven't. 자, saved. 얘는 그냥 save. money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찌됐건 맨 뒤로 빼서 yet을 써주면 I haven't saved my money 해도 되고 yet 해도 되고 I didn't save my money yet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회화체로 외워두시는데 왜 애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려고 우리가 막 운전하고 가족여행을 갈때 아직 안 왔어요? 우리 거기 아직 안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통째로 외워두세요.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 안 다다랐어요?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yet은 문장의 맨 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모든 빈도부사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리고 빈도부사 외의 것들도 빈도부사랑 위치를 공유하는 그런 애들을 몇 개를 알아봤고요. yet은 그래도 그 대신 문장의 맨 뒤로 빼주고 부정이나 의문문에 쓰인다. 이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총정리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리뷰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